지난 2020년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에 대한 복구 공사가 1년 7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전 점검 결과가 나와서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울산 남구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건물 화재. 불기둥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오릅니다. 입주민들은 놀라 다급하게 대피합니다. 불이 꺼진 후 다시 찾은 집. 폭격을 맞은 듯 집안 곳곳에 금이 가고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후 4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은 원룸 등 임시 거처를 구해 생활해 왔습니다. 돈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실 요즘 대출도 사실 잘안 나오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월세를 갈 수밖에 없는 또 이제 4인 가족이 좀 그래도 살려고 하면은 월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최근 실시한 건물 점검에서는 입주해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전소 피해를 입었던 꼭대기층인 33층을 가봤습니다. 말끔하게 복구 공사가 끝나 인테리어 작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화재가 급속도로 번졌던 원인으로 꼽힌 외벽의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은 모두 불연 소재로 교체됐습니다. 많게는 세대당 수억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은 화재 보험으로 해결했지만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공용시설 복구에는 세대당 2,5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초과 상담도 자기 집이 좋다고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직장도 멀어지고 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학교도 전학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한순간의 화재로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입주민들은 다음 달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